자, 974번 뜨어봅시다. 외신에다 표를 보여주세요, 군대님. 한번 봐봐. 일단 저희가 삼각형의 네 개의 중심이 있지. 맞아요? 네 개의 중심. 원래는 다섯 개. 다섯 개였는데 네 개의 중심 먼저 좀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일단은 외심이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내심. 내심이 있어요. 무게중심. 그렇지. 그다음 무게중심이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수. 수심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아, 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외심은 뭐예요? 얘는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내심은 뭐예요? 내접원의 중심. 그렇지, 내접원의 중심이지. 그 다음 무게중심은 뭐니? 이거는 뭐 이제 별칭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놓고 얘네들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보자. 정의를 먼저. 얘네들의 정의가 뭐였지? 외심은 뭘 가지고 외심이라고 해요? 원의 바깥을 뭐 있는 것은? 일단은 그림을 그려볼까? 각이 있는 그려. 얘는 이게 원이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지? 네. 여기는 얘 안에. 그 다음에 내심은 뭐야? 이렇게 원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는 얘가 내심이야. 무게중심은 뭔지 알지? 무게중심 뭐예요? 중산. 여기. 그다음 수심이 뭐예요? 수심? 수심은 수선의 발을 내요. 수선의 발. 오케이? 수선의 발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맞는 이 골점을 가지고 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응. 이게 수심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얘 정의가 뭐냐면 이게 정의는 뭘까요? 변의 이등분선이 맞죠? 정확하게 예, 각 변의 수지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내심은? 선생님 이등분선하고 수지 이등분선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등분선은 봐봐, 이 성분이 있어. 성분이 있어. 이게 여기 얘 딱 중점을 딱 찍으면 여기 요점을 지나는 건 그냥 이등분선인 거야. 그렇지? 근데 얘랑 뭐 하면서 수직이면서 이등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해요. 이게 변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가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의 뭐가 돼요? 요점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은 선 있지? 네. 맞아? 보상.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은 이런 선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은 수직으로 이렇게 이은 요 점의 중심 교점을 가지고 외심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요 각을 이렇게 이등분이야. 이렇게. 여기 요 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등분입니다. 여기는 요 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등분이에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 교점을 내심이라고 하는. 정의를 외워둬야 돼. 그렇죠? 그다음 무게중심은 뭐예요? 무게중심은? 그렇지. 얘는 각 중선의 교점이 되죠. 중선이.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가 돼요? 각 수선의 교점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정의 해놓고 그 다음에 성질. 얘들은 어떤 성질이 있었지? 성질. 얘는 각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 교양하고 있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심은 어떤 형식일까? 각, 반대로, 변, 으로, 부터 이 거리가 같다 이런 성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성질은 좀 다양하죠. 무게, 근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넓이 다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얘가 2:1입니다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뭐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얘기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수심, 얘도 뭐 특별히 뭐 크게 뭐 성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심과 내심, 여기는 얘 정의와 성질 정도는 구분해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죠? 서로 반대가 돼요. 근데 봐봐, 이게 헷갈려. 얘는 지금 정의가 변으로 돼 있고, 얘는 각으로 정의가 돼 있고, 얘는 각의 꼭지점에서부터의 성질이 있고, 여기는 얘는 변으로부터 성질이 있어. 이게 뭔가 좀 반대가 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치?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외접원이잖아, 외접원. 외접원이면 이렇게 원숭이 있거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외접원의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반지름. 요렇게는 반지름으로 당연히 뭐겠어? 같겠죠? 그게 얘의 성질이 되는 거죠. 근데 정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선들의 교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게 정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이야, 여기서? 교점, 뭔가 어떤 선들의 교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하고 얘는 당연히 뭐겠어? 이등변상각형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등변상각형이 이등변상각형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리면 얘를 뭐 하고 있어? 수직 이등분 한다. 이게 정의였잖아. 아니, 성. 이등분선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었잖아.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여기 얘도 이렇게 같아질 거고, 이거 수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가서 얘 정의가 뭔지는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여기? 그럼 얘 반대로 얘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다면 여기 얘는 각의 이등분선. 여기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당연히 이게 지금 접하는 점이잖아. 맞아?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 접한댔어. 여기서 이렇게 당연히 수직일 거 아니야. 여기서 이게 당연히 수직일 거 아니야. 당연히 수직일 거고 이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얘 뭐가 되는 거야? 성질이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어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합동이 두 개의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얘랑 각이 같겠죠?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걔 정의는 뭐가 되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이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정의와 그 다음에 수심의 정의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해뒀고, 얘를 구하는 방법, 얘를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얘를 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봐봐, 이게 점 입장에서 바라보면 점을 다 줬어. 오케이? 점을 다 줬어. 그럼 얘는 봐봐, 여기는 얘 세 개의 점을 다 줬다면 난 첫 번째 얘랑 얘 뭘 이용해서? 중점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거 구해놨으니까 이제 얘랑 얘를 2:1로 내분하는 점을 통해서 얘를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아니면 여기 얘를 선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냐면 중선 두 개만 구하면 걔의 교점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 점 지나고요, 여기는 얘랑 얘의 중점 지납니다 라고 해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 하나 세울 수 있고, 얘의 점 지나고요, 얘랑 얘의 중점 지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 세울 수 있지. 그럼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놓으면은 거기 있는 게 교점으로서 여기는 얘 뭘 구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흐름 따라보이니? 점 입장에서 분점, 분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구하는 걸로 내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 두 가지 방법. 수선은 어때? 수심. 수심을 내가 구할 수 있니 없니를 생각해봐. 일단 여기는 요 선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잠깐만, 여기는 요 점을 내가 알고 있다고 쳐볼게. 그럼 내가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뭐랑 뭐가 필요해?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지. 근데 한 점은 알잖아. 근데 얘 기울기는 현재 알아볼라? 모르지만 기울기에 해당하는 뭔가를 줬어. 정보를 줬어. 그치? 얘랑 수직이라고 줬어. 그렇다면 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 여기 두 점 준 거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기울기랑 수직이 된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얘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점 하나랑 그 다음에 기울기 알고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 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또 요기는 얘도 봐. 요기는 요선을 구할 수 있니 없니? 당연히 뭐 있겠지 뭐. 요기는 얘의 점 주어진 거고 얘랑 얘, 이 기울기를 통해서 수직이다라는 조건에서 얘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거 직선이랑 요 직선 두 개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불점, 두 개 연립해서 불점 구해버리면 요기는 얘 수심의 좌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구하나요? 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외심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외심은. 외심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들 지금 봐봐. 점을 몇 개 줬어요? 세 개 다 줬어요. 지금 세 개를 다 줬단 말이야. 그럼 세 개 준 상태에서 내가 이 외심이라는 걸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냐면 사실상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보겠어. 선, 점, 점.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요기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니, 정의를 이용해서. 그럼. 봐봐. 얘랑 얘를 알지? 얘랑 얘를 알아? 그럼 얘랑 얘의 중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 다음 요거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요거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요기는 얘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네? 마찬가지. 얘랑 얘 잡고 봐도 중점 구할 수 있고 수직인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요 직선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요 교점으로 내가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흐름 잡죠? 다시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선생님이 선분의 길이는 점점 뭐라고 했었고 교점 네. 점은 교점으로 두 개의 선보라고 했었지. 여기는 이 점을 구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얘를 구하고 싶었다면 이 선이랑 이 선을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선이랑 이 선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 없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개 교점을 구해서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서 여기는 얘 좌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성질에 의해서 봐봐.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나와버리면 미지수가 몇 개 있는 거야 현재? 두 개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식을 두 개 세우면 연립해서 풀 수 있겠다. 맞아요?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는 얘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 각 꼭지점부터 거리 같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뭐하다는 소리야? 다 같다는 소리야. 그럼 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서로 같아요라는 식 하나 세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이것도 같아요라는 식 세울 수 있겠지. 그럼 두 개 나오잖아 식이. 맞아요? 그거 연립해서 내가 A, B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알았죠? 저거는 그렇게 해볼게.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직각이야. 요거는 직각이 아니야. 요 각 자체가 직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 여기는 요 점 자체도 몰라. 그러니까 몇 대면서 내분하는지도 내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직각 맞지 않아? 직각 아니야. 원이랑 접할 때 그 선이 직각이 아 요거? 요건 직각이야. 근데 요거는 직각이지. 요선, 요거랑 요거랑 직각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선을 구해야 돼. 이 선을 구하려면은 내가 원의 중심이 지금 궁금한 거란 말이야, 현재. 네. 그럼 이 선이 궁금하다면 여기는 얘의 기울기를 알아야 돼. 그럼 요거 가지고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근데 그럼 여기는 요 점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 점에서 별로 모르잖아, 현재. 그러니까 얘가 몇 대면 네 분도 아니고,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서는 어제 써줬던 각의 이등분산의 성질 기억나니? 각의 이등분산의 성질? 어제가 아니라 수요일날 써줬던 그래서 개념부터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걸로 복습을 하라는 거야. 알았죠? 봐봐. 각의 이등분산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 얘 대 얘 이거 있어. 맞아? 똑같아. 그럼 봐봐. 여기는 요 선을 구하고 싶어. 차라리 여기는 요 분홍색 선이 아니라 여기는 요 선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요 상태에서 요 점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요 점 알고 있으니까? 맞아? 나는 요 점이랑 요 점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을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생각은 얘 대 얘가 뭐야? 얘 대 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 대 얘로 얘 대 얘로 얘랑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내분해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 길이 직접 구하고 이 길이 직접 구한 다음에 그 길이의 비를 가지고 얘를 뭐 해주세요? 내분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요 직선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도형의 성질들을 너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평면좌표 파트를 배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다시 한번 해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이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 전략을 두 가지로 지금부터 생각해봐. 다시 한번. 네. 두 가지 생각해봐. 첫 번째 뭐야? 이 직선 구하고. 어디였어? 여기는 이 직선 구하고. 보이기 지금? 다시 할까? 다시 해. 여기 다시 할게. 다시 한번 정리 꼭 해놔.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요 점에 접근 궁금합니다. 첫 번째, 뭘로 접근할래요? 정의로 접근할래요? 각변의 수직 이등분사의 결정. 얘랑 얘를 통해서 나는 중점 구하고요. 얘랑 이 기울기를 통해서 여기는 얘 수직이 되는 얘 기울기 구합니다. 맞아요? 그럼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인 직선 요거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 지나면서 다시 여기 중점 지나면서 얘랑 또 모인 수직인 직선 또 하나 그릴 수 있겠지?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 구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얘는 꼭지점으로 딱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서로 뭐예요? 같아요. 근데 봐봐. 보통 우리가 A는 B는 C예요 라는 이 상황은 식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맞아요? 식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렇게 세워도 되잖아. 그치? 난 또 이렇게 세워도 되잖아. 맞아? 식 총 세 개 만들 수 있지만 세 개 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딱 두 개만 의미가 있어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식을 두 개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여기 때 요점을 잡을 내가 A, B라고 한다면 연립해서 A값, B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수직인 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수직입니다. 기울기의 곱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 얘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1이었어. 얘랑 수직이 되는 그 기울기는 2인 거예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줄게요. 지금 해줄까? 그럼 그 저기 여기 나오는 수직과 평행은 뭐 그것 때문에 시키나? 그것 때문에 나온다. 그건 설명 다시 해줄게. 직선을 방금 제가 안 들어가서 그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죠? 다시 다음 내심은 어때요? 내심은 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정의대로 갑니다. 각선의 이등분선인데 각선의 이등분선 너희가 이거 이등분선 지금 현재로서는 구할 수 없거든. 근데 나중에 구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요거 구할 수 있게 돼. 여기 있는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구하고 여기는 얘랑 얘 해가지고 여기는 얘 구한 다음에 그게 골점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정의대로. 근데 지금은 현재 못하니까 다음 요 방법 봐요. 각변으로부터 거리가 닿대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아 얘는 이용할 수도 없겠네 지금. 그치? 얘는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했었다. 여기는 요점을 구할 수는 없을까? 여기는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거든 나중에. 바로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는 요선을 구할 때 얘 대 얘로 얘 대 얘를 내분해가지고 그치? 얘 대 얘를 내분해서 요점을 잡혀 구한 다음에 두 개의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을 방정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얘 대 얘가 얘 대 얘입니다. 다시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을 구해가지고 여기는 요 직선을 방정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해요?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그냥 중점, 얘랑 얘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가지고 중선이라고 하잖아. 네.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중선이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등분해서 만든 여기는 요 선도 중선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직선이랑 요 직선 두 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요점을 좌표로 구해버리면 끝납니다. 됐죠?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랑 얘를 모여서 중점 구해서 이제 요점이랑 요점을 가지고 2대 1로 내분하는 그 점을 구해도 무게 중심이 됩니다 라고 했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요즘 직선의 방식 만들고 또 연립하면 시간 복잡하잖아. 식 자체가. 그죠? 마지막 수심은 수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 그냥 수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거였어. 수선. 수선을 만들면 요 직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요 직선을 구하려고 한번 노력해봐. 어차피 나의 관점은 직선 하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뭐랑 뭐예요? 점과 기울기. 그럼 봐봐. 여기는 요 직선을 바라봤을 때 여기는 요 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일단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뭘 줬어? 수직 조건을 줬단 말이야. 수직 조건. 맞아요?
수직 축구를 줬다는 건 이 기울기를 알고 있어도 나는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뜻 아니야? 그쵸?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 점도 알고 있고 이 점 알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요 성분의 기울기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 기울기를 가지고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는 얘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나는 이 직선을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요 점 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기울기는 얘랑 얘 수직이 되게 요 기울기 세워주면 이 직선을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두 개 교점 구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수심의 좌표가 나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 정도 해석 충분히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74번 문제 첫 번째 얘를 여기 성질 이용해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외심의 좌표를 A, B로 한번 나봅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 얘를 이용하는 방법, 얘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죠? 처음에는 유빈이 밑에 있는 성질을 이용해 볼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이렇게 푸는 거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의 길이, 얘랑 얘의 길이 같아요. 얘랑 얘의 길이 같아요. 요 세 개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아요.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식수하시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E 전체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여기 루트 씌울 건데 어차피 이거 다 같다니까 루트 안 씌워도 되겠지? 어차피 다 제곱할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a-3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 얘는 또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 그럼 봐봐. 유기니가 다 2차식처럼 보이지만 이러고 이거 이거 두 개 같아요 라는 식 하나 세워버리면 이거 1차식이 돼버려요. 네. 아니? 네. a 제곱 b 제곱 다 사라지니까. 네. 그리고 또 유기니 얘랑 또 같아요 라는 식 요거 세워버려도 몇 차식 돼버려? 네. 1차식 돼버려. 그럼 두 개 연립하면 1차 1차 연립하게 돼버리잖아.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아예 그냥 뭘 구해? 얘랑 얘의 수직 이동선을 구해. 오케이? 그냥 마음에 드는 얘랑 얘 잡고 얘랑 얘를 가지고 수직 이동선을 구해. 한번 구해볼게. 봐봐. 어떻게 구해지나 봐봐. 여기는 얘랑 얘 먼저 뭘 구해야 돼?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돼. 맞아요? 얘랑 얘 중심의 좌표. 그럼 얘랑 얘 중심의 좌표는 2분의 1, 뭐가 돼요? 0이 되겠네. 요거랑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가지고 뭘 구해? 기울기를 구해. 얘랑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합니다. 봐봐, 너희가 여기 있는 이 점들, 이 글들만 보고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힘들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려놓고 생각해요. 알죠? 얘랑 얘를 가지고 뭘 구합니다?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5만큼 가는데 5만큼 증가했는데 마이너스 2만큼 됐잖아. 그래서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였겠어? 2분의 5였겠지? 역수의 마이너스.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다? y는 뭐가 돼요? 2분의 5에 x 2분의 1, 0이니까 더하기 이렇게 생겼다, 그지? 네. 이렇게 직선을 먼저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얘랑 얘를 가지고 수직이동선 하나 더 구하면 직선 하나 또 생기겠지? 그 두 개 연립해서 요점을 잡고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잡히 점 두고 2분의 1, 0이니까 요거랑 요거 중점. 됐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요거 같은 설명이 되게 길어졌네. 20분 동안 이거 설명. 다음 질문. 몇 번이? 실수. 얘들아, 요거 다 정리해놔야 된다. 네. 알았죠? 네. 그리고 정리하는 걸로 끝나시라고 거기에 대한 그 머릿속에 넣는 작업도 좀 해주세요. 알았죠? 정리를 해봤는데 가게 이름과 성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삼각형이 찍었어. 참 뭐야? 머릿속에 다시 정리를 해줘요. 다음 봅시다. 얘 뭐야? 어느 공원에 세 지점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 분수대를 만들려고 하는 오른쪽이죠. 그럼 얘는 똑같은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좌표 평면을 내 마음대로 잡았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그다음 여기는 얘 3, 이렇게 잡고 여기는 얘를 그냥 1이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요 점이 지금 현재 A가 되고요, 여기 요 점이 지금 C가 되고 여기 요 점이 지금 B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죠. 됐어요?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삼각형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각 분수대와 각
동시대 각 지점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죠. 그 거리가 같은 건 뭐의 성질이었어? 외심의 성질이었어. 맞아요?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한 뭘 구해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바꾸면 되겠어? 외심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점은 몇 개 있었습니다? 세 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번, 그 다음에 0,1번, 그 다음에 3,0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외심의 좌표를 구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석 되죠? 네. 오케이?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은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오케이. 다음 몇 번이야? 77번. 17번. 어, 그래 이거. 이거 선생님 뭘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질문한 사람 와서. 그렇지, 형식. 뭘 잘해야 됩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현재 풀어줬던 문제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기하학적인 의미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해석하나요? 여기는 이런 식을 보고 그대로 넘기죠.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 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죠. 뭐랑 뭐 사이 거리야? 2, 마이너스 1과 X, Y 사이 거리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그러면 X, Y랑 5, 3 사이 거리잖아. 해석돼? 그러면 얘는 이게 점 하나, 근데 여기는 이 점 하나,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 써놓고 X, Y는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얘랑 얘 두 개 거리를 더해주세요. 걔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아무데나 X좌표와 요 점의 좌표가 있었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될 테니까 걔가 걔가 최소값이겠죠?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나는 결국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군요. 근데 봐봐, 여기는 2랑 5니까 몇 차이나요? 3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몇 차이나요? 4 차이 나네요. 그러면 3, 4니까 5가 되겠죠? 무슨 그 피타고라스 수 정도 기억하고 있잖아, 그지? 네. 맞아? 그냥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피타고라스 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0번. 여기는 어때요? 이건 이제 너희가 식을 써내려가면서 예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식의 결과가 뭐가 될 것인지. 봐봐. 일단은 y는 x 마이너스 1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얘를 내가 뭐 a 콤마 1, a 콤마 뭐 0, 아, a 콤마 뭐 a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네. 맞아? 저거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어. 여기다 x 좌표 a를 집어넣으면 y 좌표가 a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미지수 하나로 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하겠어? 최소값이 궁금하겠어. 근데 가만히 봐봐. 얘랑 얘 사이 거리의 제곱을 하면은 a에 대한 2차식 나오겠지. 예상되니? 다시 얘랑 얘 사이 거리의 제곱을 하면 걔는 a에 대한 2차식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a에 대한 2차식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그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얘는 결과적으로 a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결국 그 2차 함수에 최대 최소로 나는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봐봐, 결과를 자꾸 너희가 눈으로 예상을 해보는 거야. 식을 써넣기 전에. 알았지? a에 대한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당연히 루트 a의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a의 2차식. 거기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a의 2차식. 얘도 여전히 a의 2차식.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3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뭐가 돼요?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a-4의 제곱. 더하기. a-10의 제곱. 이렇게 되니? 됐습니다. 제곱 외합. 됐어? 얘는 뭐가 돼요? a 제곱 몇 개 있어? 네 개 있어.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6a, 여기 플러스 6a 없어진다, 그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8.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난 이걸 만족하면 뭐가 궁금했던 거야? 에이저프가 궁금했던 거야. 최소가 되는, 최소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최소가 되는 그 좌표가 궁금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얘 내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난 뭘 가지고 접근할 거니까. 대칭, 축 가지고 접근할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 얘 대칭, 축은 뭐가 돼? 2분의 7등. 됐나요? 다음은 2분의 7. 그냥 2의 2분의 마이너스 b죠. 아. 됐나요? 네.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보라는 거야, 미리 보라. 식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거 다 정리하고, 여기 있는 게 봐봐. 9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100이라는 이상한 저런 계산을 괜히 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알았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만 하면 딱 잡고 푸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야 시간도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 계산이 꽤 많아요.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증명하면 되거든? 그냥 증명하면 돼요. 근데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뭘 증명,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좌표를, 지금 현재는 좌표를 잡으면 돼. 좌표를 잡으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주어진 조건이 이거의 두 배가 a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여기는 a 길이가 만약에 뭐 a였다면 여기는 당연히 2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그냥 좌표 축을 잡아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즘의 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a, 0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요즘의 좌표는 a, 2a, 0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요즘의 좌표는 뭐 생뚱맞은 점이니까 c, d라고 볼 수 있겠지? 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 식에 해당하는 것들의 길이들을 직접 구해가지고 식 대입해보면 성립하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게 다야. 어렵지 않지? 네. 됐어? 네. 여기서 먼저 이 AB의 제곱, AB의 제곱은 뭐겠어? 이거 제곱이잖아. 그냥 뭐라고 써줄래? C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이거의 제곱의 몇 배? 두 배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좌변 완성해주고, 그 다음에 우변도 완성해주고,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같아요. 그러면 같은 거죠. 그게 성립하면 증명 끝, 성립하면 증명하는 뜻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됐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표 평면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잡아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증명하면 끝이야.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 잡아버리고 요즘의 좌표랑 요즘의 좌표만 잘 결정하면 요즘의 좌표 알아서 결정되잖아. 네.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즘의 좌표를 A, 0, 요즘의 좌표를 뭐 0,B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A,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요즘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식 다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성립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내분점 여기서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번에 공식 써주긴 했어. 그치?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 나머지는 이거 가지고 응용하는 거니까 한번 일단 봐봐.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인이 얘랑 얘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얘랑 얘 순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요인이 요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했어. 얘가 지금 몇이야? 8,2잖아 지금. 네. 그지? 8,2. 그 다음에 요인이 요점의 좌표를 뭐라고 했어? B라고 했어. 마이너스 2,7이죠. 지금 선생님이 쓸 때 어떻게 썼어? 그냥 뭐 좌표평면을 정확하게 잡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찍었어. 그지? 네. 요 정도 그냥 대충 찍어서 상관없어요.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얘가 3대2로 내분되고 있어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뭐라고 합니다? 현재 P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P의 좌표를 구해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5분의 5분의 아... 더하는 거잖아. 그지? 아 네.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가는 거야? 얘랑 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크로스로 오케이? 얘랑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얘랑 얼마가 돼? 플러스 16, 50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5분의 네. 얘랑 가서 14. 그 다음에 얘랑 가서 얼마야? 21 아니에요? 21 뭐야? 21. 그 다음에 얘랑 가서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얘는 몇 콤마 몇이 돼요? 2,5가 됩니다. 2,5 됐습니다. 그 다음에 3...
근데 2로 외분하는 점이네. 그럼 봐봐. 여기서 얘라는 얘를 내가 3대2로 외분할 거면은 이쪽에 생기겠어? 이쪽에 생기겠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3대2. 3대2. 오른쪽. 여기서부터 거리가 더 어때야 돼? 멀어야 되잖아. 맞아요? 네. 아. 얘부터 거리가 더 멀어야 되잖아. 당연히 이쪽에 생기겠지?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잡으면 될까? 3대2면은 두 개를 뭐해? 빼봐. 1, 1이지, 1. 여기는 이만큼이 지금 1인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몇 칸을 더 가? 한 칸. 두 칸을 더 가야 돼. 아, 네. 그래야지 총 뭐가 돼요? 3대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여기 요즘에 좌표를 뭐라고 놨어? 여기 Q라고 놨어. 얘는 뭐가 될까요?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뭐가 돼요? 얘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누구 들어가요? 얘 들어가요. 곱하기 8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자연스러워야 된다. 3 빼기 2 이거 분해. 그럼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누구야? 7이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누구야? 2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점 좌표를 구해주면 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뭐야? P나 Q에 뭐가 궁금했어? 중점이 궁금했어. 되니? 그래서 여기는 요점이나 요점 중점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할 수 있겠어? 네. 응지 됐어? 응지 됐어? 응. 다 됐죠? 넘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내분점, 외분점, 활용도. 여기서는 봐봐. 문제에서 1사분면이라고 주거나 2사분면이라고 주거나 3사분면이라고 주거나 4분면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뭘 주는 거냐면 우리한테 범위를 주는 거예요. 4분면이라고 뭘 준다고? 얘는 범위를 준다. 무슨 범위를 준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1사분면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걔네들이 다 양수분요라는 범위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유민아? 네. 그 다음에 2사분면은 2사분면은 어떤 범위를 주는 거야? 얘가 음수고요. 얘가 양수군요. 이런 거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둘 다 음수군요. 이런 경우는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군요. 라는 범위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통해서 계산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럼 여기는 얘를 한번 해결해 보자.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얘랑 얘를 a 대 1-a로 뭐 하고 싶었어? 내는 하고 싶었어. 맞아요? 가보자. 봐봐.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5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지금 6, 지금 마이너스 2였단 말이야. 요거랑 요걸 뭐 해주세요? A 대 1-A로 내분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요점의 좌표를 지금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1분의. 그렇지.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1분의. 1분의는 안 쓸게. 아, 그냥 마이너스 3,3. 요렇게 하면 얼마야? 6이죠. 6이 A죠. 됐어? 요렇게 하면 얼마야? 4A. 마이너스 3 플러스 3A죠? 됐어요? 네. 됐어? 네. 오케이. 다음, 이쪽으로 가보자. 이게 뭐가 돼요? 요거랑 요거 곱하지면 마이너스 2A. 요거랑 요거 곱하지면 플러스 5 마이너스 5A. 근데 여기 계산해보면 뭐가 돼요? 9A 마이너스 3, 콤마 뭐가 돼요? 마이너스 7A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1사분면에서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뭐군요? 양수군요. 이런 범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9a-3은 양수네요. 그럼 a는 뭐가 돼요? 3분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양수네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7a가 넘어간 거예요. 7a가 5보다 작군요. 이거니까 a는 뭐가 돼요? 7분의 5보다 작군요. 됐어? 네. 그럼 얘랑 얘 사이가 되겠지? 마지막에 내가 구하는 A의 범위는 3분의 1에서 7분의 5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사분면에 대한 정보를 줬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얘들아 몇 대 몇 이걸 다 어디서 배운 거야? 비례식 쪽에서 비례식 쪽에서 배운 거야. 요런 상식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가 A 대 B는 C 대 D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었다면 요거의 말뜻은 얘 대 얘가 얘 대 얘입니다잖아, 그지? 얘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 뭐냐면 A 대 C는 B 대 D입니다도 완전 똑같은 식이지. 맞아? 요거 대 요거가 요거 대 요거였으면 요거 대 요거가 요거 대 요거도 똑같은 식이야. 맞아요?
왜요? 너 왜냐면 대화가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계산 어떻게 해? 요거 뒤에 곱하지 아~ BC 요거 뒤에 곱하지 얘가 A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됐어? 얘들 똑같잖아 요거 네. 얘랑 얘랑 똑같은 식입니다 완전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또 똑같은 식이 얘도 똑같은 식이겠지 그럼? 네 맞아? 얘도 비례식이라고 얘도 뭐라고요? 비례식 이것도 사실 비례식이었어 그리고 또 얘를 가지고 만들었어 잘 봐봐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줘 그럼 뭐가 돼요? B분의 A는 뭐가 됩니다? C분의 D가 됩니다 됐어요? 네 여기는 얘도 뭐예요? 똑같은 식이야 봐봐 얘 잘 봐 얘도 어떻게 읽으면 돼? 어 그러면 A 대 B 대 C 대 D 대 C 이것도 이렇게 되지 D분의 C지 그러니까 A 대 B는 뭐가 됩니다? C 대 D가 됩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잖아 요렇게 C가 넘어가고 B, D가 넘어가고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요 다섯 개의 식이 완전히 다 뭐해? 똑같아 근데 여기는 얘도 이렇게 써도 되지 A분의 B는 C분의 D 이렇게 써도 되지 여기 얘는 A분의 C는 뭐라고 써야 돼? B분의 D 이렇게 써도 되지 네. 순서가 막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 얘네들이 선생님 지금 써놓은 요 몇 가지야? 일곱 가지가 다 똑같은 비례식을 나타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얘를 해석할 때 있잖아 너희가 이걸 잘 못해요 유빈이 얘가 몇 대 몇인지 해석할 줄 몰라서 그래 선생님은 유빈이 얘를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봐봐 유빈이 얘가 1이지 1 유빈이가 뭐야? 3이지 그럼 내가 유빈이 얘를 3을 이쪽으로 넘겨봐 그냥 분모에 뭔가 숫자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3분의 뭐가 돼요? AB는 1분의 뭐가 됩니다? BC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야? AB 대 뭐가? 가 몇 대 몇이군요? 3대 1이군요라는 비례식을 의미합니다. 되나요? 네. AB 대 BC가 3대 1이군요라고 너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저. 네. 됐어?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인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요즘의 좌표가 A였어요. 여기는 요즘의 좌표가 뭐 B였나 봐요. 여기는 요즘의 좌표가 C였어요. 그럼 여기는 요 길이 대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그림상은 말도 안 되지만 3대 1이군요 이런 뜻인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B, A랑 C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한 점이 B였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해되니?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식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가 아는 형태로 바꿔가면서 몇 대 몇으로 뭐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됐나요? 네. 됐어? 여기서 시장의 잡표가 궁금했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를 잠깐만 내가 시장의 잡표가 궁금했으니까 A랑 B를 가지고 지금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A랑 뭘 가지고 B를 가지고 잘 보자 그러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으면 돼 혹시 대기 봐봐 AC 대 BC는 그렇다면 몇 대 몇이야? 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봐봐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A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였어? B였어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지금 몇이었다는 소리야? 3이었다는 소리야 근데 이 직선 상에 이 직선 위에 지금 C가 있다고 했어 BC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1 1이라고 했지 C가 여기 있을 수도 네? 네? 어, 아, 네 분을 보는 거. 길이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길이만 주, 길이 정보만 우리한테 준 거잖아. 네. 맞아? 그냥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A, B를 뭘로? 정확하게. 2 대 1로 내분하는 점으로 구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A, B를 몇 대 몇으로? 이번에는? 4대 1로 뭐는 외분하는 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석을 안 하면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석을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외분하고 있는 걸 너희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넘어가. 무게 중심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얘기 했지, 선생님이. 기억나요? 3, 3번? 특이한 점.
PA 기록자의 PB 기록자의 PC 제곱이 최소화되기 위해 그 P의 좌표는 ABC에 뭐가 됩니다? 무게 중심이 됩니다. 무게 중심이세요. 나머지 한번 숙제를 바꿔볼게요. 오늘 최소값에서 직선까지 찾아갈 생각인데 이게 좀 맞지? 네, 뭔가 있는 거지? 이거 네, 이거 빨리 화장실에 가까울게요. 아? 빨리 하자. 저 직선 사이 거리까지 봐요. 근데 많이 맞아요. 많이 맞지. 기억이 상해져 있지. 30대를 많이 좋대. 직선의 방정식까지 와서 일단 봐봐. ABCD가 뭐가 되고 싶었대? 평행자를. 봐봐.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게 뭐였어? 어떤 도형을 그냥 좌표 평면에 올려놨을 뿐이야. 그 도형의 성질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오히려 그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표 평면 처음에 찍을 때 너희가 정확하게 찍을 필요는 없어. 처음에 이 경우를 좌표 평면 딱 잡고 뭐 X축 잡고 Y축 잡고 뭐 1,4인 마이너스 1,4입니다 5,0입니다 이렇게 다 찍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처음에는 얘가 뭐라고 했어 지금?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그냥 평행사변형을 먼저 그려 이렇게 내 맘대로 그려. 오케이? 그리고 그냥 요점을 그냥 내가 뭐라고 해? A라고 해. 요점을 B라고 하고요. 여기는 요점을 C라고 하고 여기는 요점을 D라고 해. 대신 순서를 맞춰줘야 돼. A, B, C, D는 가능해요. A, B, C, D도 가능합니다. A, B, C, D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각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 둘레를 돌아가면서 표현하는 거잖아, 그지?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일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또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게끔만 이쪽으로 돌아가게끔만. 오케이? A도 변하면 A는 뭐 여기서 A, B, C, D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A, B, C, D 이런 건 안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순서를 잘 정해줘. 그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4입니다. 여기 요점의 좌표는 5,0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8,4였죠.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궁금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얘를 구할까를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그 성질이 딱 나와요. 오케이? 그 성질이 딱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대각선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 하고 있습니다. 이등분 하고 있습니다. 되나요? 그러니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요점의 좌표에다 a, b라고 놔버리면 얘랑 얘 뭘 구할 수 있어요? 중점을 구할 수 있잖아. 얘랑 얘 중점도 구할 수 있겠지. 맞아? 두 개가 같아요라는 식을 써버리면 내가 A랑 B를 한 번에 구할 수 있겠네. 한번 해보자. 얘랑 얘의 중점 뭐가 돼요? 2분의 7,4가 되죠?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은 뭐가 됩니다? 2분의 5 더하기 A, 뭐가 됩니다? 2분의 B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였고요? 2였고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예요? 8. 이렇게 보여. 되게 쉽지 않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도형의 성질이라고. 됐어요? 네. 중요한 건 뭐라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고. 어렵지 않죠? 평행사변의 성질 중에 뭐가 있다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도합니다. 2등분. 그럼 말은 뭐는? 수직 2등분이지. 그렇지. 수직 2등분이죠. 대각선 길이 서로 똑같고 이렇게 나눠도 나눴을 때 반반. 대각선 길이 서로 똑같아? 아니, 대각선이 아니라 그거요. 아, 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합니다. 이런 성질이 있었어. 그죠? 이게 잘 모르겠으면 많은 걸 딱 그려놓고 걔에 대한 성질을 먼저 판단하는 거야. 알았죠?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2번. 유형 12번으로 볼게.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아까 했던 거다. 아까 했던 거다. 잘 봐봐. 내가 궁금한 게, 여기서 이 D점의 좌표가 궁금할 때. D점의 좌표가 궁금할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점도 알고요. 그다음 B점도 알고요. 그다음 C점도 알고요. 내가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한 거.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네. 도형의 성질을 보는 거라고 했어. 다시. 얘네. 뭐가? AC. 얘가 누구 돼? BD 돼. 얘 돼. 뭐가 돼? CD다. 얘가 되지.
네.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어요. 네. 얘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럼 그 길이 B가 이 길이 B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D점의 좌표는 얘랑 얘를 개 대 개로 내분한 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러니 여기 이 길이 먼저 구해보자. 여기 X좌표 차이를 먼저 봐봐. 5 차이 나죠? 네. 맞아? Y좌표 몇 차이나? 12 차이 나지? 네. 그럼 13이네. 아, 네. 맞아? 피타고라스의 수. 네. 그니? 우리 피타고라스 기억나지? 몇 대 몇 대 여기 봐. 3대. 3, 4, 4대. 5대. 5, 그 다음에. 5, 5대. 12, 14. 12대. 14. 또 있니? 7, 아니, 그 뭐 있었잖아. 14, 17. 뭐 있었는데. 1대, 2대 루트. 1대. 그 두 명. 2대, 2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대. 아, 피타고라스 형이고. 아, 누구거든. 그지? 아니. 하나 이런 것도 있고. 하나 더 있지? 8대. 14. 13, 14. 8대, 15대, 17 아니야? 아, 그런 거? 그런 거?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얘랑 얘가 X 좌표들의 차이, Y 좌표들의 차이였다면 여기는 얘가 대각선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변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알죠? 여기는 얘도 보자. 요 몇 차이 나요, 보니까? 요거. 3 차이 나죠? 네. 요거 몇 차이 나? 4 차이 나죠? 그럼 얘는 5야. 5. 네. 됐어? 그럼 여기 얘가 지금 몇 대 몇으로? 13대.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보자. 일단 여기서 너희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자취가 보인다. 자취가. 아, 자취가. X랑 Y 이용해서 뭐 하는 건데 근데 자취는 쉽게 말하면 그냥 뭐냐면 점이야 점. 점인데 무슨 점이냐면 동점이야 동점. 움직이는 점. 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동점과 정점. 정점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정점이지. 네. 그치? 그 점이 막 움직이진 않잖아, 그치? 네. 맞아? 그냥 뭐 우리가 종이를 보고 있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점이 막 움직이진 않잖아, 그치? 네. 맞아? 우리가 보기에 다 동점처럼 보이지, 정점처럼 보이지만 동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런 점들이 많다, 이런 뜻이고 맞아? 어떤 점이 많다, 이런 뜻이고 정점은 그냥 점이 그냥 하나만 딱 고정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죠? 됐어요? 그니? 네. 그러면 이 자취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동점들, 동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이야, 방정식. 오케이? 자취의 방정식. 네.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은 그 점의, 점의 관계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점, 동점을 내가 x,y라고 놓는다면 결국은 그 x,y의 관계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럼 봐봐. 직선이 있어요. 직선 위에는 점이 몇 개 있어요? 제일 많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치? 무수히 많아요. 어떤 점을 내가 x,y라고 생각을 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세워?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세우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X와 Y의 뭐예요? 관계식인 거야. 맞아? 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게. 실제로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1,5였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5,1이었어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난 여기 있는 요 3번 AB를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하는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문제가 이렇게 줬어. 어떤 점 P가 있었는데요. 여기 요 길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랑 같아지는 점 P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보고. 됐어? 그럼 나는 여기서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여기 요점의 좌표를 X,Y라고 놓고, 여기 요 길이랑, 여기 요 길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요 길이를 구해줍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이에요. 여기 얘가 루트죠. 여기 얘가 누구랑? 루트. X-5의 제곱이랑 더하기 뭐가 돼요? Y-1의 제곱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x랑 y 되면 뭐가 돼버려? 관계 식이 하나 나오지. 됐어? 이게 그냥 자체 방정식이라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근데 여기는 얘를 뭐 해줍니다? 좀 보기 좋게 뭐 해줘요? 정리만 해주세요. 그게 자체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쉬운 거야. 알았죠? 다시 봐봐. 여기 얘 정리해봐. 뭐가 돼봐?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다 없어지겠지? 네. 그럼 남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 더 마이너스 10, 10y 플러스 25지.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요? y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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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네? 됐어요? 네, 네.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갈게요. 어떻게 됩니다? 넘어갔더니 8x는 8y 8x는 8y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y는 x랑 직선이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여기는 이 직선이 내가 원하는 여기는 이 자취의 방정식 이 자취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점들이 이렇게 돼도 길이 같은 거고 이렇게 돼도 길이 같은 거고 이렇게 돼도 길이 같은 거죠. 됐어? 근데 실제로 여기는 이 직선이 얘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여기는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뭐였어? 얘를 수직 이등변합니다 이런 뜻이었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해서 얘랑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 똑같이 나오는 얘랑 얘는 뭐예요? 중점이 뭐야? 3,3이죠 중점이.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뭐예요? 4분의 마이너스 4가 되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거든. 그 얘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얘의 기울기가 얼마였겠어? 1이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y는 뭐가 됩니다? 기울기 1이었어.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y는 x 똑같이 나오잖아. 무슨 말이야, 알겠니? 됐어? 너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냥 하나만 명심하면 돼. 어차피 우리는 얘는 뭐니까? x랑 y의 관계식일 테니까 내가 봐.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라는 그 자취를 말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점을 무조건 뭐라고 놓는 거야? x, y라고 놓는 거야. 됐나요? 네. 그 점을 무조건 뭐라고 놓는다고? x, y라고 놓는다고. 그리고 나서 x, y라고 놓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의 관계식을 세워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얘네들의 뭘 세워봐야지? 관계식. X와 Y의 뭘로 세워주세요? 관계식을 세워주세요. 그 관계식이 내가 말하는 자취의 방정식일 겁니다. 나는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 구해볼게요. 잘 봐라 얘들아. 여기서 지금 직선 뭐야? P가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잖아. 맞아요?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점이 한 개가 아니라는 뜻이야. 종점이라는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직선을 먼저 하나 그려봐.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었어? P라는 점이 있었어. 네. 네? 그리고 2,4가 여기다 2 한번 넣어볼까? 2,4면 여기 0 성립하지 않지? 네. 그럼 곡선 밖의 점이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는 얘에다가 여기 2,4라고 그냥 대충 찍어. 여기 요 점이 지금 현재 모르겠어? A. 됐어? 됐니? 그리고 나는 여기는 얘를 몇 대 몇으로? 1대1로. 1대1로 뭐 안 돼? 대우랑. 그러니까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는 요 점이 지금 뭐였구나? Q.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x, y로 놓으면 되겠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봐봐. 여기는 얘에서 얘는 뭐라고 줬어? ex-y-4는 0입니다. 이렇게 준 거잖아. 그치? 네.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x랑 y의 관계식이 궁금하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딱 정해진 게 아니지. 네. 그럼 얘도 뭐라고 높인 놔야 될 것 같은데, 얘를 뭐라고 놔? a, b라고 이렇게 놔볼까?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놔버리면 여기는 요 점은, 여기 좀 이따 할게. 다시 얘랑 얘를 이제 1대1로 내보낼 거야. 그럼 x제곱은 뭐죠? x는 2분의 a 더하기 이렇게 되죠? 네. 아니 뭐 중점이 아니죠 지금. 아, 2대1로 네. 3분의
여기가 2잖아, 그지? 네. 분의 4. 여기는 A. 이렇게 되겠다, 그지? 네. 됐어? Y는 뭐가 돼요? 3분의. A 플러스 A. B 플러스? 8이 되죠? 네. 아. 네. 됐어? 아, 네. 네. 됐어? 네. 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X랑 Y의 반계수를 원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잘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너희가 판단해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봐. 여기서 A, B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얘에 대한 반계식이 존재하고 있어. 그게 뭐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 A-Y-4는 얼마입니다? 0이라는 반계식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B, 얼마? 됐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X랑 Y의 단계식인데 얘랑 얘가 1대1로 내분한다는 점을 뭐야 그 표현을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나는 이런 식을 만들었어. 그럼 얘랑 얘를 이용해서 내가 X랑 Y의 단계식 만들 수 있을까? 아마도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소거할 때 A랑 B를 다 뭐 하면 되겠어? 소거하면 되잖아. 맞아요? 아, 네. 소거하는 거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개요. 두 개. 바나바, 페이퍼. 근데 거기서 여기 있는 얘는 A와 X의 관계잖아. 그럼 얘를 내가 A는 으로 바꿔가지고 얘는 3X-4라고 해버리면 대입해서 소거할 수 있죠? 네. 맞아? 네. 여기 얘도 B랑 Y의 관계니까 얘를 B로 생각하면 얘는 3Y-8이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거할 수 있지. 그럼 A랑 B가 동시에 소거되면서 X랑 Y가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원하는 X랑 Y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네? 네. 그게 자체 문제의식이 된다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해결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전체 식은 뭐가 되겠어? 6X-8 마이너스 3Y 플러스 8 마이너스 3.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랑 얘랑 없어지나? 네. 없어지네. 그리고 2로요. 2로야. EX-4Y-4. 아니, 안 된다. 그냥 6X-3Y-4.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우리 얘는 연습 좀 해보자.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하자. 이건 더 쉬워요. 밑에 세운 데가 중저음부터 상. 상이에요. 자, 그럼 요건 거 대충 문제 상이었어요. 다른 거는 더 쉬운데 얘는 제일 어려워. 주말반 어디까지 했어요? 주말반 안 돼. 근데 이거 그냥요 분명식을 쓰면 되는 거야. 자체 반계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P를 그냥 X, Y로 봤을 거야. 네 그냥 쓰면 돼. 그리고 그냥 둘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버리면 그냥 끝이야. 그죠? 1차식 나오죠? 네. 2차식 다 없어지면서 계산 실수는 안 하면 돼. 그 자체 방정식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거리도 좀 쉬운 것 같아요. 남산이 빨리 돼서
됐니? 일단 토요일마다 이러면 안 돼요. 아, 졸려 죽겠네 아주 지금. 정진이다. 유빈이 이제 깼다. 죄송합니다. 다음 최대한 컨디션 조절해야. 그렇지? 아 모의고사 보고 나서 컨디션 막을 생각해. 영어 모의고사 졸 졸려 있는다고 계속 자 자는 버릇하면 계속해서 다음 주에 시작할게요. 아? 안 먹게 여기. 영어 언제? 영어 뭐야? 바뀐대. 언제? 그건 몰라. 영어 다음 주부터 관 옮기잖아. 수학은 안 바뀝니다 시간. 근데 우리 화요일에도 학원 나오는 거예요 원래? 영어인데 안 나오나? 아 수학은 안 나오지. 네. 영어 나올 거예요. 아 영어 무슨 아침 연락 해야 돼. 에반영 나와요. 자 볼게요. 자 다현이. 네. 이거 지금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진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금 앞에 설명을 아예 안 들었다는 소리야. 이 되게 쉬워요 진짜. 진짜 쉬워. 뭐 하는 거야? 내가 궁금한 게 뭐야? 피해, 좌취해, 당정식 두 해표 쓰여잖아. 그럼 나는 피해 좌표를 x,y라고 놓고 X랑 Y의 관계식을 세우면 끝난단 말이야.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놓고 주어진 식이 뭐였어? 이거였잖아. 네. 그냥 대입하면 끝이야. 근데 대입하면 끝이라고. 여기는 얘를 X, Y라고 하죠. 지금 예상의 제곱의 마음은 뭐가 돼요?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얘가 얼마입니다? 이게 X랑 Y의 관계식 아니야? 맞아요. 네, 끝이야 이게. 그만큼 맞아요. 됐어? 여기 얘를 다 정리하면 그냥 답입니다. 그대로. 답이 정확한 게 얼마예요? 답. 계산해봐. 뭐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빼면 4X 마이너스 2Y 2Y 그냥 플러스 2Y 마이너스 1, 14 이제 얼마라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14 이렇게 나오니? 네 그래서 뭐 2x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 네 이렇게 나와 됐죠? 이제부터 직선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얘들아, 직선은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기울기 기울기 얘기 그때 다 했었지? 네 기울기가 뭔지 알지? 네 기울기 구한 기울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세 개의 점이요. 그렇지 기울기를 구하려면 첫 번째로 두 점이 있으면 아니면 또 두 번째로 평행조건, 수직조건이랑 하나의 관계를 지 맞아요 평행 조건이 있어도 되고요 수직 조건이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각을 주면 됩니다 아 네 X축과 이루는 각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 저게 이건 중상대가 저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점을 줬을 때는 뭐랑 뭘 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1, Y1 요 부분에 요거랑 X2, Y2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변화를 보내 변화를 그렇지 뭐가 됩니다? x-x7 x2-x5 분의 y2 y2-y1이 기울기 됩니다 네. 근데 저 순서 바뀌어가지고 절대값 붙이면 되지 않아요? 다시 뭐라고? 아, 뭐.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이거랑 안 되잖아 이거랑 똑같지 않니? 그래 아 똑같죠 그냥 똑같지 않아? 네 절대값 붙일 필요 있어 없어? 없네요 없어 그냥 똑같은 거야 그렇죠? 네 5에서 올빼서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순서는 좀 기억해 주세요 얘가 얘랑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돼 네 그렇지? 같은 세트로 있어야 돼 두 번째 평행조건 평행조건 뭐야? 뭐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와 평행 이런 식으로 줬다 쳐보자 그럼 기울기 얼마다? ax a다 됐어? 네 되니? 네. 그 다음에 똑같이 Y는
AX 더하기 B와 뭐? 수직이야. 근데 그때 기울기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됩니다. 다 알죠? 네. 그리고 각은 이거 X축과 X축과 양의 방향으로 45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입니다. 혹은 음의 방향으로 크기가 세타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얘는 어때요?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이거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세타가 뭐죠? 세타 각. 아, 그냥 그거지. 자, 봐봐. X축과 이건 아, 탄젠트 기억나니 얘들아? 네. 진짜? 네. 탄젠트. 자, 탄젠트. 봐봐. 이렇게 있어. 네. 그리고 수직이래. 네. A랑 게 B랑 게 C야. 여기가 세타래. 네. 탄젠트 세타 뭐예요? A분의 C. 그렇지. 탄젠트 세타는 A분의 C죠. 네. 사인 세타는 B분의 A. 일단 B분의 C. B분의 C. 분의 C. 그 사인 아니야? 그게 코사인. 아, 그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분의 A. 분의 A. 알죠? 네. 알죠? 그다음에 특수각 딱 기억나니? 네. 자, 45도랑 60도랑 그거요. 그리고 45도 말고도 0도, 30, 35, 40도, 45도, 아, 60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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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사인이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 자, 이거부터 봐요. 뭐였지? 0. 2분의 루트 3. 2분의 아니,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루트 3. 1. 1. 1. 2분의 4, 2분의 6, 2분의 0, 루트 3, 2분의 1, 2분의 1. 아, 루트 4 원래. 아, 헷갈린다. 내가 썼는데. 이게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어야 돼, 알았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60도, 루트 3.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오케이? 아, 네. 바로 나와야 된다. 아니면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봐봐. 우리한테 각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갑자기 중3 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중3 때. 이때부터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것 같아. 네. 그죠? 아, 기억나요? 우리가. 아, 이때 처음 가르쳤던 것 같아. 그런가? 그치? 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각을 줬다는 거는 뭘 줬다는 거야? 기울기. 직각 삼각형 하나를 줬다는 거야. 오. 다시, 각을 줬다는 건 뭘 줬다고? 직각 삼각형. 자, 봐.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직각인 삼각형을 말한단 말이야, 그지? 네. 그 중에서 나는 이쪽에 각을 받은 거야. 네. 맞아? 이쪽에 각을 30도로 받은 경우, 45도로 받은 경우, 60도로 받은 경우,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다시 각을 줬다는 건 뭘 줬다는 얘기라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라고. 그럼 봐봐. 여긴 얘가 30도였다고 쳐봐. 그럼 여긴 얘가 30도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지? 네. 그럼 얘 특수각이죠? 맞아? 얘는 1대, 그리고 2대, 루트 3이죠? 맞아? 그러니 사인은 2분의 1이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됐나요? 네. 외워야 되는데 만약 못 외우겠으면 이 직각삼각형을 항상 떠올려. 알았지? 그리고 나서 뭘 생각해? 특수각을 생각해. 됐어요? 네. 특수각을 생각해. 그럼 반대로 봐봐. 얘는 탄젠트 세타라고 했잖아. 반대로 탄젠트 세타 값을 줬다는 이야기도 우리한테 뭘 줬다는 얘기야? 아. 직각삼각형을 줬다는 얘기야. 네. 다시 말하면 기울기를 줬다는 얘기는 뭐라고? 직각 삼각형을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야. 다시 기울기를 줬다는 것은 뭘 줬다고? 직각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을 줬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다시 봐봐. 기울기가 얼마래요? 기울기가 2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이 XY에서 X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기울기 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뭘 준 거야 우리한테? 직각삼각형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울기를 하나 준다는 거는 반드시 뭘 줬다고 직각상이면 줬다고 정확하게 너희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 이루는 각을 예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세타라고 하는 거야, 그냥.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됐어요? 네. 여기는 얘가 지금 1이었잖아.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였어? 2였잖아. 여기는 여기 얼마겠어? 루트 5겠지.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울기를 하나 줬다는 건 뭘 줬다고? 직각상이 줬다. 그러니까 기울기 줬다는 건 탄젠트에서 세타 값 줬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걔는 결국 직각삼각형을 하나 우리한테 줬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다 저가 얘가 양의 방향과 이면 사이 크게 세타였지. 나는 뭘 받은 거야? 직각삼각형 하나를 받은 거야. 됐어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였어. 직각삼각형 하나 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기울기의 정의에 따라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만 하면 그게 뭔 거야? 기울기인 거야. 근데 그게 하필이면 탄젠트였으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됐어?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줬어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 각의 세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가 X축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이런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세타, 그냥 음의 방향으로 세타 이렇게 줘도 됐으면 얘가 양의 방향 세타고 얘가 음의 방향 세타인 거야. 됐죠? 그럼 얘는 뭘 준 거야 우리한테? 직각삼각형 준 거야. 그럼 얘는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분의 이거가 현재 탄젠트긴 맞는데 탄젠트긴 맞는데 음수잖아, 그지? 네. 맞아?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곱해져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너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야. 기울기가 다시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였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탄젠트, 그러니까 이렇게 준 거지 사실. 여기가 30도고 그럼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이 삼각형을 바라볼 건데 얘가 30도니까 당연히 1대 2대 루트 3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된 게 기울기구나. 근데 그게 뭐야? 그냥 탄젠트 세타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 뿐인 거지. 네. 그런 의미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탄젠트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 사실은 그냥 우리한테 각을 줬다는 건 뭘 준 거라고요? 직각삼각형. 그 직각삼각형에 대한 특수비, 특수각, 특수각에 대한 그 비를 통해서 충분히 나는 뭘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탄젠트 뭐라고 할까? 47이 예를 들어 47도가 예를 들어서 1.1이래. 오케이? 네. 루트 5대. 근데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7도였나봐.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얘가 47도였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를 왜 줬겠어? 이거분의 이거가 지금 이거라는 사실을 준 거잖아. 네. 그치?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1.1 이렇게 준 거야. 네. 됐어? 그럼 얘 기울기는 당연히 뭐겠어? 1. 1.1이겠지. 1분의 1.1. 네. 됐나요? 심지어는 우리한테 봐봐. 각을 주는데 꼭 탄젠트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줄 수도 있어? 사인 값을 줄 수도 있어. 네. 맞아? 만약에 사인 세타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주고 나서 이 기울기가 궁금했대. 네. 기울기는 뭐니까? 탄젠트 세타니까 나는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준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 주면 뭘 받은 거라고? 직각삼각형 받은 거라고. 그냥 직각삼각형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어? 2였어.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였어? 1이었어. 얘가 2였고 얘가 1이었어. 그러니까 직각이었어. 그럼 당연히 얘가 뭐겠어? 루트 3이겠지? 됐어? 그럼 루트 3분의 1이 탄젠트잖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받으면 나는 뭘 얻을 수 있어? 직각삼각형 얻을 수 있어. 맞아? 직각삼각형 하나 얻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모두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기울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각을 주거나 아니면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준다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거기 걔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판단은 너희가 실제로 그래프 그려가면서 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네.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의 해석은 뭐밖에 없으니까 길이분의 길이밖에 없으니까 양수, 음수 개념이 없단 말이야. 다 양수예요. 네.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는 요거분의 요거의 감소량이 궁금한 거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정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너무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나온단 말이야. 됐죠? 됐어? 네. 기울기에 대한 얘기밖에 못해요.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얘기 좀 조금만 다시 하고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기울기. 가장 뭐라고?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이 뭐라고? 뭐? 기울기와 기울기와 한 점이 궁금해.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황에 따라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첫 번째, 기울기랑 y절편 똑같지? 네. y절편도 어차피 우리한테 뭘 준 거야? 점을 준 거잖아. 네. 맞죠? 0,b라고 점을 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넣어봐. 이게 a,b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m이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나 y는 뭐래? m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는 여기서 기울기 똑같이 m이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해볼까? 이렇게 물어. y는 또 이렇게 하지? y는 뭐래? a x 플러스 b지. 근데 사실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인가? 빵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x 두 점 줘. 두 점. 아, 두 점. 그러니까 두 점을 준다는 얘기는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한 점은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 두 점 가지고 또 기울기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다시.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a,b랑 뭐라고 해볼까? c,d라고 해볼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일단? 기울기. c-a분의 d-b. 얘가 기울기. 한 점은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네네. 그렇죠? 뭐 앞에 거 넣어보자. x-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게 두 점 줬을 때 뭐 직선을 만들죠. 됐나요? 됐어? 네. 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x, y 절편을 준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옆 a, 0과 아. 그 다음에 0, b 이렇게 준 경우가 있어. 네. 이런 경우는 2분의 그거 이거 똑같잖아. 이거랑 똑같잖아. 그지? 네. 근데 여기는 얘 결론을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좀 특별한 경우니까. 알죠? 절편 두 개를 줬으면 좀 특별합니다. 되게 쉬워져요. 일단은 똑같이 한번 구해보자. 자, 얘 빼기 얘 하면 뭐야?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네. 얘 빼기 얘 하면 마이너스 b죠? 네. 여기 얘에다가 얘를 넣어볼까? 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뭐. 됐나요? 네.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b로 나눠보자. 오케이? 네. 그럼 얘 뭐 b분의 y는 a분의 b.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죠? 아. 넘길게. 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뭐가 돼요? 0. 1. 아니, 1이 됩니다. 1이. 알죠? 네. 1이 돼요. 됐어요? 다시 봐봐. 이게 x 절편이야. 이게 뭐야? y절편. 요런 형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x절편, y절편을 줬을 때 그냥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여기는 얘가 3이었어, 여기는 얘가 2였어. 그럼 얘는 그냥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인 얼마? 1. 이렇게 세우면 돼요. 네. 됐죠? x절편, y절편 동시에 준 경우는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그 다음 여기다가 아까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어? 네 가지 있었지. 맞아? 그럼 여기서 한 점은 뭐 그냥 그럴듯하게 줘버리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 네 가지를 줄 수 있잖아. 네. 그치? 그쵸? 네 가지 중에서 내가 그냥 준 걸 바탕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냥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생각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어떻게든 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은 내가 이 직선과 이 직선 연립해서 교점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기울기 마이너스 1에게 직선을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뭘 찾아내고요? 점을 찾아내고요? 어떻게든 나는 뭘 찾아내요?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네. 여기까지가 직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거 끝나고 나서, 근데 여기서 기울기 조금만 더 얘기할게. 기울기
기울기.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기울기는 정의상 x에 뭐가 필요해? 변화량이 필요해. 그치? 네. x의 변화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다시. y는 mx 플러스 어쩌고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직선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런 거는 표현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y축의 평행한 직선 혹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표현할 수 없죠. 근데 그 식을 쓸 수 있어요. x는 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 봐봐, 우리가 직선을 표현할 때 봐봐, 몇 종류야? 이런 거 하나 있고 이런 거 하나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 이런 거는 기울기 0인 거고 기울기 양수인 거고 기울기 음수인 거거든. 근데 요인이 얘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선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우게 돼? 이런 기본,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이걸 아주 일반형이라고 하거든. 아니, 기본형이라고 하거든. 이 일반형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봤을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이런 거 맞아? 여기서 b가 뭐였으면 1이었으면 혹은 b가 1이 아니더라도 이거 내가 b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어. 네. 맞아? 이런 걸 내가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봐봐, 등식의 성질 중에 여기 얘를 내가 b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b로 나누면 뭐가 돼요? b분의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되죠? 네. 근데 언제만 되는 거야? b가 0이 아닐 때. b가 0이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b가 0이면 어때? b가 0이면 그냥 어떤 식이야? ax 더하기 c는 0입니다. 네. b가 뭐일 때? 0. 이런 직선이 얘를 표현하는 직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결국 뭐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c죠? 맞아? 네. x는 뭐로 표현되는 이런 식으로. 얘는 보통 x는 a 이렇게 표현되잖아. 네. 얘는 y는 b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잖아. 됐어?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서 여기는 얘가 빵이면 y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a가 이게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면 얘가 되는 거고 둘 다 0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네.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제 일반형 이렇게 되는 요거 있잖아. 요거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다음 평행 조건, 수직 조건, 뭐 한 점에서 만날 조건, 일치할 조건 이런 것도 여기는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는 예에 대한 집중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알죠? 오늘은 여기까지 저학교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거 정리 다 해와야 됩니다. 알죠? 강의 보면서 그럼 바로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월요일에 빠진 거 광고입니다. 강의 보고. 오케이, 수고했어요. 아니요, 이거 월요일도 나오는 시간 똑같죠? 똑같아요. 내일이나 오늘.